있는 수소리 부서가 막 미르정은 이재홍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부서다막에 거주하게 된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친구의 소개로 이 땅을 사게 됐어요. 처음에는 100여 평이 있는데 그 땅을 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욕심도 생기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래서 자꾸 이걸 땅도 넓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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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정원에서 이제 도피한 길을 30년 동안 공들여 만드셨는데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으실 텐데 해주시죠. 뭐 책으로 한 글 써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글쎄요 아주 재밌는 일보다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저도 이런 일을 처음 해보고 사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를 안 해봤습니다. 일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 아는 일을 다 아주 완전히 진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거, 좀 고생했다는 거 그런 게 많이 생각나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게 이제 뿌듯하죠.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해놓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예, 보람도 느끼고 즐거운데 그 과정은 참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농사 같은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 네, 2019년은 옥천군 관광 방문의 해입니다. 이 기회에 옥천군에 또 아니면 군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땅에 좀 매력을 느낀 게 진짜 부서다막이라는 데가 전국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주변 이런 풍경과 이 병풍바위 이 아름다운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한 가지 풍경이 아니라 고도에 따라서 산으로 올라 도피한 길 올라가면서 보는 풍경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진짜 와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네, 앞으로 미르정원의 발전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르정원을 처음에 이렇게 이제 개장할 때는 잘 될까? 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와보신 분은 정말 감탄하고 가십니다. 와,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걸 안 보고 갔으면 어쩔 뻔했지? 대부분 다 그러세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청에다가 이제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홍보라도 같이 어차피 부수담하고 저희 도피한 길은 한 쌍이다. 한 쌍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해달라. 그런데 별로 지금 뭐 오신 분도 한 분도 없고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 좀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서다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게 아름다운 절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특색 있는 관광 이야기해 주시죠. 예, 봄은 그 물론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병풍바위를 주변으로 하는 그 연두빛 새싹이 올라오는 이 풍경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름은 또 그 여름대로 또 가을엔 단풍이 쫙 그 병풍바위 나무들이 단풍이 들어서 그렇게 보기 좋습니다. 그 겨울에는 또 그 설경이 그렇게 아름답고요. 정말 여기는 사계절이 모두 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불교공유수 힐링대담 오늘은 미르정원 이재용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인이 무예로 하나 되는 세계무예의 조화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이 2019년 8월 30일부터 8일간 대한민국 중심부를 충주에서 개최됩니다. 전세계 100개국 21개 종목 4천여 명의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펼치는 열정과 감동의 무대 다양한 문화 행사로 관람객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와 화합의 한마당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